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이것은 어젯밤 한 예술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51.6%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로 읽히기도 하고 5.16 쿠데타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얼굴은 복면 쓴 시위대를 IS와 비교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이런 그림이 밤새 그려졌다 지워지고 또 비슷한 전단지가 뿌려졌다가 수거되는 예술가들과 공권력 간의 숨바꼭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5년 박정희 시대에 발표된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는 신새벽 뒷골목에서 남몰래 흐느끼며 민주주의를 쓴다고 했는데 40년 만에 우리는 다시 남몰래 자유를 그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을 풍자하는 조그만 포스터를 가게 안에 붙여놨다는 이유로 경찰이 대거 출동하고 전단지를 뿌렸다는 이유로 수개월 동안 구속돼 재판을 받는 황당한 사례들을 오대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적한 서울 마포의 주택가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공방. 유리창에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A4 종이들이 붙어 있습니다. 대통령 얼굴 밑에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홍보 포스터입니다. 집회를 참여하고 싶었지만은 못 나갔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게 뭐 못 나간 사람을 이거라도 붙이자 하고 뭐 올라와 있는 거라서 저는 그게 일단 뭐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무슨 사실 왜곡이라거나 이런 걸 상상도 못했고. 11월 28일 누군가 이 포스터를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차가 두 대, 형사 승합차 한 대가 차례로 출동했습니다. 동원된 경찰관은 적어도 7명이 넘었습니다. 경찰은 공방 안으로 들어와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포스터를 뜯었습니다. 영장도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불법을 했다고 누가 신고를 해서 여기 와서 만들고 이걸 떼어가는 거야? 이 내용은 명예훼손 아닙니까? 누가 불법을 했다고? 명예훼손? 예. 이 내용이 명예훼손 아니에요? 왜 명예훼손이냐고 따지자 경찰은 황당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명예훼손에 해당될 확률이 많아요. 아니 대통령이 독재자를 따르라는 게 그게 왜 명예훼손이냐고. 독재자라는 것은 뭘로 입증하시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네. 독재자의 딸인 걸 뭘로 증명하냐고? 네. 아니 이미 다 판결도 나 있고 세계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근거를 대라는 건지 뭔가 판단한 법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뭘 얘기를 하고 떼든지 말든지 하지 왜 자기 임의대로 떼는데 그러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냐. 그렇게 많은 경찰이 출동한 이유는 뭘까? 좀 대형 사건은 뭐 큰 사건이라는 걸 얘기하나 이제 좀 가봐야 될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많이 갈 수도 있고. 최근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이나 낙서가 발견되는 일이 잦아서 민감하다는 말도 합니다. 우리 상반기 때 그 유인물이 이제 막 뿌려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좀 고생을 했거든요. 직원들이 그 막 주워서 하고. 예. 아마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상부의 지침이 별도로 있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지방청 검찰 지침이기도 하고 그런 사안들은 항상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울청 보고 서울청. 그런 사안이라면 어떤 사안을 말씀하세요? VIP와 연관된 사안. 경찰은 황현주 씨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가자 이렇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스워요. 웃겨요. 일명 둥그리. 박성수 씨의 사연은 더 기구합니다. 박 씨는 10년간 배낭 하나를 짊어진 채 강정과 밀양, 진도 등을 유랑하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약자를 대변하고 권력을 꾸짖는 특유의 풍자는 입소문을 타기도 했습니다. 유쾌한 유랑자 박성수 씨는 벌써 7개월째 이곳 대구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지를 배포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검찰은 최근 박 씨에게 3년이라는 상식 밖의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박성수 씨가 만든 전단지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남용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SNS를 통해 박 씨가 만든 전단지를 접한 변홍철 씨. 지난 2월 변 씨는 대구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이 전단지를 20장 정도 뿌리고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이 전단지가 날릴까? 그거를 이제 저희 길이는 장난 삼아서 전단지를 한 20여 장 이렇게 뿌렸어요. 아니 여기다 뭐 이렇게 뿌리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아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친절하게 그 전단지 내용을 보여드리고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경찰에 막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경찰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전단지의 제작자 박성수 씨와 인증샷 놀이의 당사자 변홍철 씨에 대한 탐문 수사와 계좌 추적이 시작됐고 군산과 대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은 모조리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경찰들이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청도 삼평리 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동네 있긴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탐문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청도 34만 5천 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라는 벌써 40여 개 단체가 참여해 있는 굉장히 아주 큰 규모의 연대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계좌를 경찰이 이번 박성수 씨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계좌를 털기도 하는 일도 있었어요. 박 씨의 변호인들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례를 찾기 힘든 과잉 수사라고 지적합니다. 제주나 뭐 군산 그리고 뭐 광주 이런 지역에서는 그냥 단순 사건으로 그냥 뭐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도 실제로 몇 번 났었고 일반적으로 이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수사를 제기하는 게 수사의 관행입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피해자로 삼은 사건인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특별히 지시하셨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드러난 그런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고 검찰청 앞에서 개사료를 뿌리는 박 씨의 퍼포먼스는 과잉 수사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지난 4월 박 씨는 퍼포먼스 도중 경찰에 체포됐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계속 연장됐고 혐의도 계속 추가돼 구속 기간이 7개월을 넘겼습니다. 구속을 할 것인지 여부 자체도 이제 과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 기일을 좀 너무 길게 잡으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검찰이 굳이 이제 뭐 적극적인 입증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님께서 먼저 나서셔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이제 입증 촉구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반 통상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좀 이례적인 현상이 몇 번 있긴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검찰이 박 씨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3년. 최후의 변론에서 박 씨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웃음이 나오려다 말았습니다. 70년대 유신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재판이 2015년도 세계경제 10대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거면 처음 잡혀왔을 때 즉결 처형을 해버리지 뭐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이런 재판을 진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둥그리 박 씨는 2016년을 구치소 밖에서 맞이할 수 있을까? 박 씨에 대한 법원 선고는 12월 22일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40년 전 박정희 시대에는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홧김에 대통령 욕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일은 민주화 뒤 사라졌는데 이명박 시대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같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 언론인을 잡아가는 현상이 다시 생겼고 박근혜 시대에는 한술 더 떠서 대통령에 대한 가벼운 풍자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아버지 시대의 막걸리 보안법이 딸 시대에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지경입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유신 시절 20대 청년이었던 67살 김영기 씨.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고향 선배를 오랜만에 만납니다. 형이 인물 잘생기다고 형이 인물 찐다고 막 그래. 사람이 생기고 막. 신선했던 자신의 인생을 그나마 잘 아는 고향 사람이기에 김영기 씨는 마음이 편합니다. 한동안 내가 몰랐는데 그래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그 완전 한 사람 인생이고 막 느낀 거. 술 한 잔. 기나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1975년 군대를 다녀온 청년 김 씨는 친구들과 시골로 여행을 갔습니다. 내 가게 됐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 셋이서 그 고기를 잡고 있더라고요. 고기를. 자연스럽게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농사일이 바빠서 새마을 사업을 못해 큰일이라는 푸념을 늘어놨습니다. 김영기 씨는 술김에 대통령 욕을 한마디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임금도 없으면 임금 욕을 한다 그런 속담이 있다. 이게 오늘 대통령 그냥 오늘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 욕하면 안 돼. 그러고 내가 도둑놈이다 이랬습니다. 도둑놈이다. 중 한 사람이 벌써 이랬었더라고 이렇게. 또 이러면서 당신이 왜 대통령 욕을 하는가요? 이러면서 이래 사태질을 하면서 그래서 아니 그렇게 없으니까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 가버리더라고 그냥. 그날 김 씨는 긴급조치 구호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끔찍한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그 고문이라 그런 것이 참 사람 진짜 참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거요. 뭐 꿀한테 놓고 여기 바른 거, 여기 허벅지 바른 거, 여기 뒤죽지에 들어가지고 뒤죽지에 이거 묶으면 돼 이걸. 이런 방망이를 이 줄을 달아 올려버려요. 사람을 이렇게 올려버려요. 머리고 뭐 얼굴이고 배가 없어서 바른 거예요. 이래 조사하다 너 같은 촌놈의 새끼들 한돈을 주고받댔자 지금 생각은 우리 정이 된다 이거야. 안 죽으려면 이야기하라 이거야. 진짜 지금 생각 소름 떨려서 소름 끼쳐요. 김 씨는 징역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요시찰 대상이 됐습니다. 이후 정상적인 취업도 불가능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지난 5월 패소했습니다. 고문도 허위 자백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죄 없이 고문을 받고 징역을 살고 인생이 망가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만 보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김 씨는 회한이 밀려듭니다. 어제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살고 나와서 담배를 많이 태우시더라고. 속을 못 이겨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담배를 뭐 담배 뭐 조금씩 태우셨던 양반이 나오니까 막 하루에 막 두 갑 세 갑 막 태우시더라고. 그렇게 막 이러고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네, 저도 생각하면 좀 지금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 김영기 씨의 변호인은 박근혜 정부 들어 유신 시절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는 쪽으로 판결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긴급조치 발동도 위법하고 거기에 따른 수사와 재판을 위법하다라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전부 다 인정해왔어요. 한 99%가. 그러다가 2014년도와 2015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 묻지 않겠다 이런 판결이 나왔죠. 판결에 따라서 그나마 1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그 책임도 전부 다 뒤집어져서 지금 이제 패소 판결을 받고 있고요. 1975년은 술자리에서 대통령 욕을 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던 세상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걸까요?
2015년 12월 이른 아침 서울시청 7급 공무원인 김민호 씨는 대법원 앞으로 출근했습니다. 벌써 넉 달째 1인 시위 중입니다. 김민호 씨는 지난해 인터넷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에 링크를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런 그냥 뭐 이렇게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 정도.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2년부터 박근혜 개인을 비방해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이었습니다. 언론인의 취재 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의 인터넷 댓글까지 기소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달라진 것은 그 국민 입막음 소송이 어떤 커다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그 가벼운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에도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떤 후과를 당하게 되는지 보여줌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을 입막음을 시키는 겁니다. 이하 작가입니다. 저는 그 찌라시를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3만 5천 장. 지금 3만 장은 서울 전역의 지하철역에 2시간 안에 뿌려질 겁니다. 지난해 10월 21일 동화면세점 옥상에서 꽃을 단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전단지를 뿌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작가 이하 씨. 이하 작가는 이후 건조물 침입죄 등 5개 죄명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 이후 퍼포먼스를 도왔던 작가의 지인들을 추적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하 작가의 작업실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작품이 걸려있던 벽은 텅 비어있고 짐가방과 박스들만 가득합니다. 이하 작가는 한국을 잠시 떠나기로 했습니다. 권력과 사회 문제를 풍자하는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온 이하 작가는 7년의 작가 생활 중 30번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6번의 기소를 당했습니다. 올해만 4번입니다. 7년이 다 돼가는데 올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소도 6번 당하고. 6번? 네. 웬만한 작가들이 웬만한 사람이 평생 당할 기소를 몇 달 만에 다 당하니까. 일주일에 검찰 조사만 두세 번. 지인들까지 기소를 당하는 상황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대화가 이렇게 기록이 거대한 쓰나미가 오는데 우리 혼자서 이렇게 그래 도망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도망치려고 뒤를 돌아보면 이제 저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고 그러죠. 그게 이제 힘이 되고는 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제 이렇게 맞서고 그러거든요. 혼자서. 잠깐만요. 그거는 제 의지하고 상관없더라고요. 그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힘, 그 거대한 힘은 저의 나 혼자 맞서야지 이런 그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1974년 유신의 긴급조치가 선포된 지 정확하게 40년 뒤 2014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포스터는 붙이면 안 된다.
역사 교과서는 정부가 만든 것만 허용한다. 집회할 때 복면을 쓰면 안 된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경제를 짧은 시간에 궤도에 올린 이례적인 성공 사례로 알고 있던 외신들은 시각을 바꿔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유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적인 조롱을 자초했습니다. 김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슬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복면을 쓰면은 IS랑 마찬가지라는 그런 말을 듣고 너무 분노해서 저항하려고. 박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을 테러리스트와 비교한 뒤 12월 5일 집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테러가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 당신이 이야기하는 테러리스트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겠죠. 월스트리트저널 한국 사원이 한국의 대통령이 자국 시위대를 IS랑 비교했어. Really? 정말로? 라고 트위터 멘션으로 조롱을 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참 어이없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음날 외신들은 각종 복면이 등장한 한국 집회 사진을 대대적으로 게재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LA 타임스, BBC, 월스트리트 저널, ABC 등등등. 한마디로 대통령이 외신 기자들에게 그림을 만들어준 셈이 된 겁니다. 외신들은 복면 집회 사진과 함께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준엄하게 꾸짖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거의 빠짐없이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민중 총궐기를 보도하면서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던 독재자의 딸 포스터 압수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포스터를 뜯긴 가게 주인처럼 화가 난 많은 시민들이 12월 5일 거리로 나섰다고 설명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12월 5일 집회의 중심 이슈 중 하나는 표현의 자유였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는 한 발 더 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의 배경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This is a very Korean style of idolizing politicians. A grand statue of Park Chung-hee, the father of the current president. 그리고 박정희 기념관에서는 박정희의 과오를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으면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역사 교과서의 모습이라는 해석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배경을 설명한 뒤 BBC 한국특파원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냅니다. There is a vibrant democracy in this country. Protests, voters, oust governments. But that democracy has not been here that long. The question is, how deep are the roots?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11월 19일 뉴욕타임스 사설과 맥을 같이 합니다. 북한과 대비되는 남한의 민주적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SNS와 인터넷상의 반대와 비판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 아버지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미화된 한국 역사를 가르치려는 동기 중 하나다. 뉴욕타임즈가 사설을 통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조로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거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 독재 국가나 아니면 미국과 어떤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나
또는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국가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나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사설을 통해서도 비판을 하죠. 미국의 언론인들 또 미국의 언론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이해해야 되겠죠. 12월 1일 미국 시사주간지 더 네이션 인터넷판에는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미국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폭로했습니다. If the article is there's factual, you know, problems with it, or if I had anything really incorrect about my historical account or whatever, but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point out. They just sort of didn't like the article. I think it's intimidation, yeah. You can do that by being open, or you can do that by, you know, getting something, publishing something yourself. Not by calling editors and saying you don't like what they print, you know. That's a little bit over the top. 한국에서 경찰이 독재자의 딸 포스터를 강제로 뜯어내는 황당한 일을 벌이는 동안 미국에서는 영사관이 독재자의 딸 기사를 쓴 언론사에 불필요한 항의 전화를 걸어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했습니다. 뉴스타파 김경래입니다. 한 젊은 예술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해 여기 그린 그림이 벌써 지워져 있습니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청년과 나라의 미래, 족쇄라는 독설을 퍼부었습니다만 그 자신이야말로 표현의 자유를 겁박해서 자유로운 정신의 족쇄를 채우고 그 결과 청년과 나라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 복면 안에는 박근혜도 있고 뭐 김기춘도 있고 박정희도 있고 국민들을 테러리스트라고 규정을 하는데 사실 이 나라를 정말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장본인은 대통령 자신인 거고 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지금 자유라는 게 없어지고 있잖아요. 캔버스를 다 빼앗아간 것과 마찬가지고 그래서 바닥에다가 그림 그리고 벽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언론에서도 진실을 얘기하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숨이 막혀요.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내가 법이고 국가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국 자승자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이 자기를 걸레로 만들고 있다. 이런 컨셉으로. 그 아이들도 기분 좋게 놀 때에 뭐가 나오지. 계속 그 뒤에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선생님 뭐 혼나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게 하면 뭐가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자기 할 말 못하고 눈치 보고 그러면서 창의력을 발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상실하면 그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될 수 없어요. 예술가의 작품을 전시장에서 몰아내는 나라. 그래서 신새벽 뒷골목 담벼락에 목놓아 자유를 그릴 수밖에 없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를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계약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겠어 미안합니다. 박근혜는 불법하라! 박근혜는 불법하라! 이제
젠더 설립이 웬 말인가? 웬 말인가? 웬 말인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러는지요?